나는 그게 싫다. 그럼 아싸리 받지 마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관울로 했어. 근데 와. 거의 약간 토할 뻔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GQ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저는 DPR 이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DPR 아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타투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그럼 빨리 발에 가. 여기 독수리가 있어요. 털도 있는데? 독수리가 있는데 이게 20대 초반 때 처음 한 거예요. 보이지 마. 약간 올드스쿨 타투. 맞아요, 올드스쿨이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올드스쿨이 약간 제일 아픈 거. 그 이거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살이 좀 얇은 살 있는 사람들이 피가 잘 나요. 저 같은 경우도 피가 잘 나는 편인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올드스쿨 타투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더 아프냐면요, 라인을 굵고 그리고 네. 진하게 나와야 되니까 약간 계속 거예요. 또다시 걷고 또다시 걷고 깊게, 아주 깊게 그 상처를 계속 더 깊게. 근데 피가 많이 났는데 금방 나았습니다. 네. 저는 가슴을 했는데 아 이쪽이구나. 저는 사실 타투가 얼마나 아플지 모르고 괜히 큰 걸 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좌우명이죠. 그 be there, be down, be. 그러니까 일단은 be there는 be there. 거기에 항상 가 있어. 아니 항상이 아니라 거의 가 있으라. 아닌데. 잠깐만 be there, be down. 아 항상 어디 가든 준비는 돼 있어라. 아.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부끄러우면 안 된다. 내 자신이. 아. 좋은 뜻이네요. 근데 그 be yourself가 약자로 B.YU 거든. 근데 그게 U 발음의 약자라는 거. 네. 좋습니다. 야, 기분 어땠어? 그 원래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뭐야? 그럼 이제, 왜 하러 갔어? 아니, 친한 친구가 타투이스트였어요. 아, 그냥 한번 해볼까? 막 그렇게 타투를 너무 의미가 없고.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야, 너 한번 해볼래? 했는데 아, 나 타투 하면 엄마한테 큰일 나.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맞아요. 막 얘기하다가. 아니, 저 쫓겨날 뻔 했어요. 예. 네. 얘기 안 하고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막 하는 맞아요. 거. 맞아요. 어, 귀엽나? 저 여기에 기타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기타리스트라서. 어, 웃었어. 아니요, 웃지 않았어. 아니, 왜 기타 옆에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잠깐만. 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우와. 이게 저희 아버지 기타 사진 찍어서 그 들어가서 해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 여기 줄이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못했어. 아. 이 친구가 그렇게 뭐야?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인데 아씨 뭐야? 네, 그렇게 잘하는 친구 아니라서 아 이거 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쫙 했습니다. 어 멋있다. 네. 어 나 이분 아시는 것 같아요. 어 같이 가셨잖아요. 같이 같이 하셨잖아요. 네. 아 어쩐지 제 여기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아. 약간 이런 거가 제 뭔가 좋아하는 예술, 뭐 연관성 있다고 해야 되나? 야 이것도 나도 할래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안 보여. 여섯.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게 이 타투이스트의 시그니처 맞아, 그 약간 타투거든요. 그... 바삭이라고 이제 그 친구가 좀 되게 타투이스트 어? 쪽에서도 되게 유명한데 제 타투를 아예 전담을 해서 다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샤라투 좀 매일 하고 샤라투. 싶은데 어. 제 뒤에 뭐 있어? 어떻게 보이지? 아 도와드릴게요. 아니, 너가 해줘. 제 여기 이렇게. 아니 여기 보면 여기 네, 까마귀 있어요. 네, 까마귀 있고 여기 날개 있거든요. 근데 이 위에 말고 여기 밑에 까마귀. 네. 되게 네. 멋있어요. 아, 근데 그 까마귀가 날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를 덮쳐가지고 이제 뭔가 보호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말고도 그 파도라신 분이 아 파도 아 되게 파도. 유명하세요. 진짜 잘해. 네 되게 잘하세요. 파도님이 이거 다 해. 어 진짜요? 한 번은 프랑스에서 우리도 모르게 맞으신 거야.
근데 그 키트 가져와가지고 호텔방으로 와가지고 그거를 프랑스 중간에 막 한 거야. 어, 멋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근데 그분한테서 또 새로운 거를 받을 예정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되게 멋있고 점점 엄청 잘 되시더라고요. 그래? 최근에 했는데 저 여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기 중간쯤. 네, 여기가 진짜 받다가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거 하는데 한 몇 번 멈췄어요. 아 잠깐만 조금만 있다 자 이러면서. 그래? 이거 뭐야 근데? 뭐야? 어 이것도 거야? 똑같은 거예요. 눈. 이 친구. 아, 네, 이것도. 진짜 바뀌었다. 네. 형 뭐가 내가 제일 아픈 거는 아 사실 여기였어요. 딱 여기 뼈. 아, 진짜 아프겠, 여기 진짜 보시면 아프겠는데? 어디서 왔냐면 페루 잉카 숲 그 속에 거기 마을에 거기 주민한테 받은 바늘로 하신 거예요? 바늘로 했어. 근데 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게 줄이잖아. 네. 줄을 왜 바늘로 하는지 모르겠어. 머신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줄을 점으로 만들었어. 이거 한 시간이? 12시간? 와 대박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 채워져 있잖아요. 여기만 안 채워져 있어요. 아 그렇네요. 여기 너무 아팠는가 보다. 아픈 것도 아픈 건데 11시간 동안 아. 이거를 계속 찔러가지고 거의 약간 토할 뻔했어요. 근데 이거 그것도 비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거리가 생겼죠. 좋네요. 첫 타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나로 끝나지가 않아요. 아 맞아. 이거 진짜 맞아. 만약에 아 나는 이거 하나만 받고 아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아 이거보단 더 늘어나겠다. 어 맞아. 하나로를 절대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때까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 나는 그게 싫다. 내가 막 타투가 많아지는 게 결국에는 싫다. 그럼 아싸리 받지 마요.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타투 투어 GQ 코리아랑 같이 이제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네. 어땠어요? 저는 타투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해 본 게 처음이라서 되게 형한테 맨날 얘기했잖아. 아, 형 말고. 아, 친구들 오케이. 말고. 아, 오케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좋았습니다. 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서 나와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처음 하게 되는 거는 더 특별한 것 같고 더 재밌었고 앞으로 더 생기면 또 나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